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머물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 모시고 이 시간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 속에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이 예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이 12절까지의 본문, 즉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약은 유다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기간 중 활동하던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는 말씀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이 삼각관계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만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적어도 네 가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즉,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만나게 되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해주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내 손에 있느니라. 즉 모든 말씀이 그에게 있고 모든 심판이 그분에게 있고 모든 축복과 저주가 그분에게 있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기회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말씀의 풍성함은 바로 예배 처소에 올 때 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독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신하고 내가 신하는 그 말씀을 내 귀가 듣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해석하는 말씀을 내 귀가 듣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현장은 말씀의 풍성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개인에게 찾아오셔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즉 대중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뜻에서 5절, 6절 말씀 주목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집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네요. 말씀에 따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토기를 만드는 그 공장에 갔을 때에 하나님 그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어떤 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가오는 말씀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현장이 어떠하든 시간에 내가 쉼을 얻는 가정이든지 간에, 내가 안식을 얻는 그 집안이든지 간에, 아니면 나의 일터의 현장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인격적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많은 신들이 인간의 사상을 통하여서 또 인간의 재능을 통하여서 손을 통하여서 주물되어지고 깎아지고 또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아멘. 우리의 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현장 속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그 말씀을 업신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하나, 하나의 특성, 그분의 특성을 발견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돌이키시되 두 가지로 돌이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또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돌이키시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8절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꼽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돌이킨다는 말씀을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악에서 돌이킨다라고 이 말씀이 소개되어질 때의 이 단어는 바로 휴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휴브. 이는 인간의 회개를 의미하지. 인간이 회개를 의미하지.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이어지는 이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남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따라 돌이킨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돌이킨다는 단어를 우리는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보시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유다 왕국의 멸망 때까지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물론 질병과 사망과 기근으로 징벌하시고 그것이 사사기 2장에서도 열왕기하 18장에서도 열왕기하 24장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참으로 무섭게 회오리처럼 정말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되 재앙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로 주시는 죄는 그 유형으로 풍제나 한제나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로 다가오는데요. 이 풍제와 한제는 신명기 28장 2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전멸 할 것이냐.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향해서 칼로 심판하시는데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치 않냐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며 말씀을 떠나며 우상 숭배에 빠지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들짐승들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들이 그들 찢으리라. 최근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우한 코로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 소상공인들을 참으로 처절하게 눈물 나게 하며 괴롭게 만드는 이 전염병.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교만에 서 있는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가정에게 성경 전반의 역사를 통하여서 소개하는 전염병,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흑사병, 패스트. 오늘날 전염병이라고 하죠. 그래, 출애굽기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으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반복하면서 거역하고 있는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할진데 이 뜻을 거역하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바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쳐. 또 에스겔 5장 12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애굽을 심판하기도 하고 인류를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저는 엊그저께 TV 조선의 채널을 통하여서 깜짝 놀라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우한 코로나에 대한 예방책으로 여러분 뭐를 맞았어요?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 주사 예방 차원으로 맞은 국민을 따라서 퍼센트를 따지면 80%였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2차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하루 2, 300명 되어지던 이 확진자들의 수가 지금은 만 명이 넘어갑니다. 예방 차원으로 이 백신 접종을 했는데 백신의 그 접종의 효과는 채 6개월도 가지 못하여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백신을 맞으면 무엇인가 괜찮아질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받아서 아, 우리도 조금만 참으면, 우리도 조금만 참으면 이 전염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전염병의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든 그것이 영국이든 미국이든 온 나라든 온 세계든 온 국가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치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몸을 그 영광받으실 자리에 인간들이, 권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설 때에 그리고 백성들마저도 무지함으로 그 방향으로 쫓아갈 때에 심판을 쏟아낼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심판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다시 한번 7절 함께 읽습니다. 본문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다른 어떤 수수와 수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이런 누가 백성들에게 참고하거든 너희는 내가 주장한 곳에 와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난 우리 철기연에서 이 지역의 행정기관인 저런 군수를 면담할 때에 철기연에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코로나와 관련된 주제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좀 해주십사.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모여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를 왜 사수해야 되는가? 행정기관이 그런 명령을 내릴지라도 왜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엎드려야 되는지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지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 없는 이것이 전염병이기 이 심판을 제거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기에 더욱더 우리는 이때일수록 모여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사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사상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하나님을 예배치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치 아니함을 철저하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심판을 하나님 돌이키시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이키게 하는 그 자리 기도의 회개의 겸손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무엇을 돌이키시느냐 바로 축복을 돌이키시느냐 9절 10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선민으로 뽑은 택한 민족.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축복의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약속했던, 요셉에게 약속했던,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들이 그들에게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깁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순종치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지만 언약으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구절 10절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시몬이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민이라고, 내가 태중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내 신앙생활이 30년, 40년, 아니 목회자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그 믿음 세계가 우리의 가문적으로 3대라고 4대라고 5대라고 떠들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냐고 산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계획은 소리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 대리할 때에 그 축복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던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고에서는 안 돼요. 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의 과거가 이랬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했는데, 그때 받은 언약이, 그때 받은 축복의 말씀이, 내가 너를 들었으니, 너희가 너를 축복하니, 라는 언약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이 신앙은 바로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내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쳐서 복종하며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달란트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살고 계십니다. 현재의, 현재 진행의 이럴 때 그 다가왔던 언약이 내 것이 되고,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열매가 내 것이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이 돌이켜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를 사모하시고 겸손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삶을,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의 모든 핵심의 결론이에요. 초점이에요.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그 포인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봐요. 누구를 향하여서 인류를 향하여.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난날 그러한 나를 무시했고 나의 영광을 너희들이 취했고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교만의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안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힘쓰고 쓰기보다는 너희들의 사상과 이념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에 이것은 아니다. 너희들에게 사인을 줄진대. 이 끝에는 너희들에게 끝내 심판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를 찾고 내게 엎드리고 오늘 나를 만나기를 힘쓰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겸손하면 기회를 줄지인데 기회를 줄 것이야.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너희를 향한 긍휼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오. 돌이켜. 너희들이 돌이키면 쉬워. 너희들이 돌이키면 나의 이 심판의 궤도 돌이키래야 나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나가지.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바랍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용서하심을 만날 시기.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6절 말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우리는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 여호와는 토기의 장이가 흙을 빚어서 이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저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의 토기장이는요 있는 창조되어진 흙을 모아서 그릇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즉 흙마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우리의 가문이 달려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달려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 이 대한민국이 달려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 온 우주가 인류가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돌이킴의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